안녕하세요. 30세 이상 패션과 라이프스타일 모든 것을 다 말해보는 다다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30세 이상 상남자가 참고할 만한 룩들을 뽑아서 한번 쭉 훑어보면서 지금 여름 거의 끝물이잖아요. 지금부터 가을 초까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룩들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가보자고요. 첫 번째 뭐 보시다시피 크림 컬러로 톤을 정리하고 깨끗하고 깔끔한데 맨 왼쪽은 그냥 루스핏 티셔츠에 크림 컬러의 버뮤다 팬츠 그리고 버켄스탁 슬리퍼 선글라스 하나 꼈는데 느낌 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 첫 번째 룩은 뭐 주말에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룩이고 근데 똑같은 셔츠를 와이드 팬츠에 다른 색깔의 검정 슬리퍼랑 선글라스 하나 끼고 가방 하나 드니까 완전히 또 다른 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맨 오른쪽은 폴로업 셔츠에 첫 번째 룩에 똑같은 바지를 입어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컬러 하나, 크림톤 하나로 통일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섞어서 입으면 깨끗하고 깔끔한 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발의 중요성, 로퍼나 슬리퍼로 바꾸니까 룩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신발이 중요하다고요. 이번 룩은 같은 컬러 톤이지만 어떻게 포즈를 하느냐에 따라서 룩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왼쪽은 뭐 남친 룩이라고 쳐요. 그리고 오른쪽 룩은 모자 쓰고 옅은 하늘색 양말 신고 아디다스 브라운 컬러 신어주니까 완전 스트리트 룩으로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룩 두 개는 정말 이지한 쉽게 스타일링할 수 있는 건데 연청 데님 쇼스에 네비 스웨트 셔츠 왼쪽 가슴에 그래픽 하나 있는 거 딱 하나 입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목걸이 하나 빼서 걸고 흰 양말에 흰 신발 신어줬잖아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리고 요즘 화이트 삭스가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액세서리의 중요성, 목걸이랑 삭스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또 나오고 또 오른쪽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디다스 뭐 가젤 같은 거에다가 히커리 스트라이프 와이드 데님 팬츠 하나 걸치고 화이트 티셔츠나 화이트 스웨트셔츠도 좋고 그리고 그레이 헤더 스웨트셔츠도 좋을 거고 가을 초에 그렇게 아이템 한 가지만 잘 선택해서 입어도 돌려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룩이 확확 달라진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보는 스타일들은 블로커 룩인데 잠시 뭐 내가 아는 채 하자면은 블로크라는 게 BLOK인가? 그게 영국에서 이놈 녀석들 직역을 하자면은 그런 뜻이고 뒤에 붙는 코어는 우리 놈코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끝에 있는 코어만 사용해서 브로커 뭐 이놈의 녀석들이 입는 옷 젊은 친구들이 축구장 여기 가서 그 축구복 유니폼을 입고 실생활에서 바지가 뭐 청바지든 뭐 워크팬츠든 치노팬츠든 그런 걸로 섞어서 일상복으로 입으면서 이제는 하나의 큰 캐주얼 룩의 캐테고리가 돼버린 거죠. 이제 그게 스포츠 룩에서 굉장히 핫하니까 그 옷을 축구복에서 뿐만이 아니라 럭비 그리고 베이스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탑을 메쉬로 된 소재를 짧게 크롭해서 입어도 또 스타일리시할 거고 그냥 그대로 입어도 좋은 스타일이니까 이런 룩은 나이도 무슨 상관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마음에 들고 자기가 편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틀을 한번 깨면서 과감하게 한번 새로운 룩을 시도하면서 패션의 재미를 느끼면은 좋을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이 룩은 정말 너무너무 잘 따라할 수 있는 룩이죠. 블랙 데님 팬츠에 크롭탑 데님 셔츠 그 대신에 여기서 이제 디테일들이 나오죠. 액세서리, 목걸이, 선글라스 제가 항상 계속 얘기하는 신발 여기서도 로퍼를 신고 그리고 큐빅이나 골드가 과하다 싶으면 실버로 가면 되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큐빅 달린 목걸이, 팔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저는 크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팔찌 실버 그리고 뭐 선글라스 하나 그리고 이제 브라운 로퍼로 마무리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바로 집에 있는 옷 한번 찾아서 트라이 해보는 거 좋죠. 이놈은 바지가 이 컬러가 센데 연청이나 진청 아니면 블랙 데님으로 입어도 충분히 다른 룩, 쉬운 룩, 이지 룩이 나올 거고 셔츠 탑은 아까 얘기했던 블로커 셔츠를 입고 옥스퍼드 셔츠나 아니면은 데님 연청
워커 재킷, 초 재킷 그거 걸치면 뭐 초가을 충분히 날 수 있죠. 지금 블로커 티셔츠 잘 입고 있다가 셔츠나 초 재킷 하나 걸치면 9월달, 10월달 초가을에는 이런 착장으로 감도 있는 룩 얼마든지 뽑아 먹을 수 있죠. 이거 따라해서 인스타에도 올렸어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진짜 크롭 탑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프리즘워크 샴브레 셔츠 잘라서 그 샴브레 셔츠랑 캠버 롱슬리브 티셔츠 입고 거기에 이제 그렇게 레이어드 하고 모자 있는 거 그냥 쓰고 입으면 딱 이런 느낌 살아나요. 참고로 이것도 집에 있는 아이템 얼마든지 찾아서 커트나 수선해서 크롭탑으로 만들어서 한번 입어보는 거 좋죠. 그리고 그게 몇 센치가 자기한테 자기 몸에 맞는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자르기 전에 뭐 핀으로 고정해서 한번 이렇게 거울 앞에서 맞춰본다든지 아니면은 매장 가서 기성복 한번 입어보면서 기장 재서 집에 있는 거 수선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크롭탑은 한번 시도해봐요. 이놈은 다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놈인데 한 아이템으로 여러 착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룩이에요. 스트라이프 라이트블루 라이트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하나 있는 걸로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입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입으면 여름에는 범위나 치노 반바지에 흰 양말에 타슬 로퍼 신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크림 와이드 팬츠에 블랙 로퍼나 아니면 더비 슈즈도 좋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츠인데 이렇게 가을에서 여름 겨울까지도 잘 사용해서 착장을 잘 뽑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놈도 제가 지금 보는 이 탑은 이제 린넨 크롭 블레이저인데 이게 자라 거더라고요. 이게 솔드아웃 됐고 이놈도 나도 이 착장 보고 한번 따라해 봤어요. 저는 이제 블레이저가 없으니까 아주 얇은 파플린 소재로 된 그 폴로 빈티지 홍대 옴니피플에서 샀어요. 그걸 이제 크롭으로 잘라서 60cm, 65cm로 잘라서 흰티 안에다가 입고 더블리 칼하트 빈티지 산 거랑 뉴발란스 에미리온과 콜라보한 뉴발란스 그 흰색 톤에다가 모자 딱 눌러 썼더니 그냥 가을에도 입을 수 있는 룩 하나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이 룩도 여름에는 흰티 입고 칼하트 더블니 아니면 베이지 치노든 그렇게 입고 깔끔하게 다니다가 위에 크롭탑 하나 셔츠 흰색으로 딱 걸쳐주면은 초여름에서도 얼마든지 멋있게 스타일링해서 다닐 수 있죠. 모자는 네이비나 뭐 워시드 된 블랙 모자 쓰고 선글라스 위에다가 딱 걸치면은 또 느낌이 또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키링 같은 경우에는 요즘 키링 하나로 전체적인 룩 자체가 재밌게 연출되는 액세서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좋겠더라고요. 저도 키링을 한 3세트 정도 만들었는데 요긴하게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 두 룩은 역시 내가 말하고 싶은 이지 스트릿 룩이라고 그럴게요. 연청 진에 탑만 로얄 블루 무신사에 있어요. 프렌치 워커예요. 가격도 몇만 원이니까 아주 가성비도 좋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연청 룩에 그래픽 티셔츠 안에 레이어드 해서 프렌치 워커예요. 입고 모자 하나 눌러 쓰면 느낌 있는 룩 나오고 또 오른쪽은 사실 우리 돌아다니면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룩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스니커즈가 아니라 타슬 로퍼 소프트 워시 블랙 볼캡이랑 선글라스 하나 끼고 옥스퍼드 셔츠 하나 툭 하고 걸치고 팔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 느낌 있는 스타일리시 룩 하나 나온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모자하고 선글라스만 빼면 직장인 출퇴근 룩 되어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액세서리를 모자, 신발, 팔찌, 반지, 선글라스, 목걸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쓰면은 룩 자체가 확확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명심해서 어떤 이벤트에 가도 나만의 룩을 한번 표현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미리 딱 구비해 두고 효과적으로 잘만 활용해서 하면은 정말 마음에 들고 감도 있는 룩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봐요. 익혀보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얘기하는
계속 껴보고 거울 보고 밸런스가 어떤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가 있으면 자기한테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하나씩 구비하는 거예요. 액세서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보고 키링은 한번 꼭 자기만의 키링을 만들어서 사용해 보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러면 오늘도 Peace out!